자동차 사고 합의금 절대로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1인당 180만 원이 넘는 간병비 제대로 확인하고 따져보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간병비 규정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간병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 비교적 큰 부상을 당하신 경우에만 산정이 됩니다만 간병인을 실제로 쓰지 않았어도 인정되는 보상액이기 때문에 최종 합의금을 산출할 때에도 합의금 액수를 높일 수 있고요. 실제로 간병인을 쓴다고 가정하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는 금액입니다. 내가 다친 정도가 간병비 보상 규정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약관 내용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책임보험 상해 구분상 1에서 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약관에서 정하는 1에서 5급의 상해 등급에 해당될 경우 간병비 지급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관상 어디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상해 급수 5급인데 보험사에서 제대로 고려해주지 않으면 6급, 7급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정말 많이 발생하거든요.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하거나 1에서 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일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부모가 다쳐야 하고 자녀는 7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해 등급 1급에서 5급까지의 등급에 해당되어야 하고요. 6세 이하인 자녀의 부상 등급에는 간병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해 등급에 따라서 화면에 보이는 입원 일수까지 간병비가 인정되는 건데요. 부모가 5급 이상의 부상을 입은 자녀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60일까지 입원한 경우 60일간의 간병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병인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간병비가 합의금에 산정이 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버지와 6살 딸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첫 번째, 아빠는 상해 급수 5급이고 딸이 12급인 경우에는 아빠는 15일치까지의 간병일당을 보상받을 수 있고요. 딸은 60일간의 간병일당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합계하면 75일간의 간병일당이 산출이 되는 거고요.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건설 부문과 제조 부문의 평균 노임으로 계산이 됩니다. 15만 7,068원 플러스 84,618원을 더해서 나눈 값이 12만 843원이 산출이 되는데요. 하루에 12만 843원이 인정이 되고 75일간 간병비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한 결과는 906만 3,225원이 됩니다. 아빠가 12급의 부상을 입었고 6세인 딸이 5급의 부상을 입었을 경우 아빠는 간병비 지급 대상이 아니고 6세인 딸은 15일까지의 간병비를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균 일용노임 단가 12만 843원에 15일을 곱하면 181만 2645원이 나옵니다. 아빠와 6세인 딸이 모두 5급일 경우에 아빠는 15일치, 딸은 60일과 15일 중에 큰 것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60일간의 간병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아빠와 딸을 합산하면 75일간 간병일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사례와 동일하게 약 900만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약관 규정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간병비 일수에 따른 실제 보상액을 계산하는 것보다 내가 상해급수 몇 급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회사도 상해급수가 정해지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줍니다. 정당한 일수를 보장받기 위해 나에게 맞는 상해급수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다친 상해급수를 제대로 판정받을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보험사 보상 리포트에는 6급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예 간병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4급에 해당이 되는데 5급으로 판정이 되거나 2급에 해당이 되는데 3급으로 판정받거나 해도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거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저희가 처리한 사건의 한 케이스인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심하게 부딪혀서 넘어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신을 잃어서 응급실로 실려갈 정도로 큰 충격을 입었었는데요. 3월 29일에 발급된 진단서는 손가락 5수지, 새끼손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의 중수골 골절과 팔꿈치 타박상으로 나왔어요. 5수지 골절이면 상해 급수상 11급으로 판정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가 11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손해 사정을 하면서 영상 판독지를 검토하니 팔꿈치 부근에 뼈가 골절된 소견이 있었어요. 이건 상해급수 8급에 해당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7급으로 처리가 되었는데요. 이 케이스에서는 1에서 5급에 해당되진 않기 때문에 간병비를 지급받는 케이스는 아니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상해급수별로 실무상 향후 치료비 지급과 관련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로 자기가 입은 상해급수를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손해액 산정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과 더보기란에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